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플러터를 이용한 카카오 소셜 로그인 구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녹화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소셜 로그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는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를 하시기 앞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플러터 3.0에 대한 사전 지식이 요구되며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iOS에서 번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서 Xcode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소셜 로그인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해 타사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여 로그인 및 등록 경험을 간소화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셜 로그인은 자격증명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건너뛰어 사이트와 앱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자와 기업의 관점에서는 사용자 확인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개인화를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에 더욱 안정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아래 사진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의 종류입니다. 보시다시피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이러한 기업들에 한해서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톡의 경우 API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서 다소 구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카카오톡과 네이버 둘 다 디벨로퍼 홈페이지에서 모두 소셜 로그인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위에 첨부해드린 링크로 가보시면은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배포된 정식 서비스 버전부터는 더욱 간결하게 편리해진 사용성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소셜 로그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카카오톡 소셜 로그인을 연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열고 터미널에 카카오 플러터 SDK 디펜던시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터미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플러터 pub add 카카오 언더바 플러터 언더바 SDK 언더바 유저 하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종속성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를 입력한 뒤에 pub spec yam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이 추가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상단에 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신 뒤 그 전에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앱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주세요. 저는 로그인 이그잼플이라고 찍겠습니다. 사업자명은 뭐 추가로 없으니 우선 이름을 본인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시다. 네. 그리고 방금 추가한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앱 키가 나오고 그 밑에 플랫폼 설정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신 뒤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먼저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안드로이드 먼저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패키지명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시 이제 VS 코드로 돌아가서 안드로이드 이 디렉토리에 눌러주신 뒤 앱 src 메인 그리고 코틀린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에 들어가 주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패키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복사를 하신 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패키지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 해시가 있는데 이거는 자 일단 취소를 이거는 어디서 알아보냐면 일단 취소를 눌러주시고 문서 다시 왼편에 카카오 로그인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스크롤을 좀 내리다 보시면 모듈 설정이 나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내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키 해시드 록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일단 디버그로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다음 같은 이 터미널 커맨드를 복사를 해주시고 터미널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디버그 키 해시가 지금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주시고요.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키 해시를 입력해주시고 패키지명은 아까 메인 액티비티에서 확인했었던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플랫폼 등록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iOS 플랫폼도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 눌러보시면 이제 번들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VS 코드로 돌아오신 뒤 이번에는 iOS 이 디렉토리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Open in Xcode를 눌러주세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Xcode가 나왔고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이 러너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제너럴이 클릭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덴티 부분에 이 번들 아이덴티파이어 이 부분이 이제 번들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 점 example 점 로그인 example 로그인 example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완료됐으면 이제 왼편에 다시 카카오 로그인을 들어가 봅시다. 그럼 여기 이 카카오 로그인이 지금 오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온으로 바꿔주시고요. 활성화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동의 항목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어떤 사용자로 한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개인정보 수집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우선 닉네임과 카카오 계정을 수집을 하겠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닉네임은 이제 필수 동의, 그리고 동의 목적으로는 뭐 닉네임 정보 수집, 이거는 뭐 임의로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계정도 이제 선택 동의, 여기는 이제 필수 동의가 검수 필요로 나와 있어서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적으로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메일 정보 수집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설정해 줘야 하는 것들은 모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설정해 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드로이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서 카카오 로그인, 플러터, 그리고 스크롤 조금 해보시면은 프로젝트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 커스텀 URL 스킴을 눌러주시고요. 가장 위에 카카오 로그인 소셜 URL 스킴 설정 부분을 이제 드래그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카카오 로그인, 네, 이 부분을 이제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VS 코드로 돌아가신 뒤 다시 안드로이드 앱 src 메인 그리고 매니페스트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매니페스트와 애플리케이션 다시 여기 이
애플리케이션과 액티비티 사이에 이전에 복사하셨던 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주간격을 다시 맞춰주세요. 그리고 저장. 이 부분에 지금 이제 카카오톡 그 소셜 로그인을 이용하기 위해 저희가 방금 받았던 앱 키를 넣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확인했었던 앱 키에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 이그잼플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네이티브 앱 키를 다시 복사를 하신 뒤에 이쪽에다가 넣어두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이 브리스랑 달러 표시는 모두 지워주시고 카카오 그 다음에 방금 네이티브 키 발급받았던 그 키를 이쪽 부분에다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소셜 로그인을 이용을 하니까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하므로 맨 위에 이제 퍼미션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퍼미션은 users permission android name는 그리고 android permission internet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안드로이드는 여기까지 하면 설정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iOS를 이제 설정을 해줍시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셔서 문서 카카오 로그인 플러터 그리고 조금 내리신 다음에 프로젝트 설정 iOS 부분을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를 앱 실행 허용 목적 이거를 네, 클릭하신 뒤 여기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VS 코드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iOS 디렉토리를 다시 눌러주신 뒤 Open in Xcode 그러면 아까 열었던 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Info를 눌러주세요. 제일 처음에 보이는 이 커스텀 iOS 타겟 프로퍼티스에 이제 스킴을 하나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무거나 눌러보고 이쪽 부분에 플러스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 다음같이 뭐 하나 생성되었는데 저랑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대문자 L, 대문자 S, 대문자 A,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쿼리스, 쿼리스 스킴 라고 입력해주시면 이제 쿼리드 URL 스킴스라고 이제 변경된 상태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Xcode 버전이 14 이상일 경우에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이제 다음과 같이 아이템 0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여기서 확인했었던 카카오 링크 그리고 카카오 패스 어스를 이거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주기 위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카카오 링크를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모두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URL 스킴 설정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여기 이 URL 타입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카카오 그리고 네이티브 앱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매니페스트에서 추가했었던 이거를 안드로이드 이 매니페스트에 추가했었던 이 네이티브 앱 키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쪽 URL 스킴에다가 넣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 이제 iOS까지 프로젝트 설정이 모두 끝났고요. Xcode를 이제 내려주시고 한번 코드를 이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file
그리고 소셜 로그인 점 닷. 자, 먼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정의 하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앱스트랙트 클래스 소셜 로그인을 만들어 주신 뒤 저희는 비동기로 이제 네트워크로 통신을 할 거니까 퓨처를 생성해 주시고 그 네트워크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불 타입으로 두 가지 기능을 정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그리고 로그아웃.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681 카카오 로그인 점 다트. 자, 다시 아까 저희가 추가했었던 추상형 클래스를 이제 임플리먼트를 해줄 거고요. 소셜 로그인. 그럼 여기 빨간 줄이 뜨는데 커맨드 I를 눌러주신 뒤 오토 임포트를 해주시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전구 모양을 눌러주신 뒤 아까 앱스트랙트에서 이제 구현했었던 그 함수들을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줍시다. 로그인 코드는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니까 앞에 async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모두 지워주세요. 마찬가지로 로그아웃도 async를 추가해주시고 지워주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선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있어서 try catch 문으로 이제 예외 처리를 이제 실패할 경우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저희는 일단 우선 간단하게 성공 여부에 대해 알면 되니까 return은 성공했을 때 true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false를 return해 줍시다. 카카오톡 설치 여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is 카카오톡 installed 메소드를 하나 이제 불러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이 이미 깔려 있는지 is installed 라는 변수를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s 카카오톡 installed 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if 문을 통해서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 뒤에 만약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제 try 그리고 그 다음에 캐치문, 트라이 캐치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는 실패할 경우니까 카카오톡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요청을 보냈을 때 실패할 경우니까 일단은 false로 예외 처리를 해줍시다. 그리고 트라이 부분에는 await user API.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user API이고요. 인스턴스에 이제 로그인 위스 카카오 어카운트 카카오톡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면 else try 다시 try catch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실패할 경우에는 try return false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return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return true를 위로 옮겨 줍시다. 일단 여기도 return true가 빠져 있네요. 왜냐하면 성공한 경우니까 이제 리턴을 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내가 카카오톡이 없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유저 API의 인스턴스에 있는 내장 함수인 카카오 계정으로 이번에 어카운트로 이제 로그인을 하겠다라는 함수 호출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함수는 모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코드도 마찬가지로
트라이캐치 문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원리는 똑같아요. 요청을 보낼 때 트라이캐치 문으로 만들고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캐치 문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 트라이 부분에는 유저 API 아까 호출했었던 인스턴스를 또 호출해 주시고요. 여기서 언링크 로그아웃을 하겠다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줍니다. 저희 또 이제 성공 여부만 보면 되니까 로그아웃에 대한 성공 여부만 보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또 리턴 성공했을 때 true 실패를 했을 때는 false를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호출할 API를 만들기 위해 뷰 모델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new 파일에 main view model .part 하나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아까 소셜 로그인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있기 위해 final social login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주시다. 그러면 또 이제 못 찾죠. 여기 인풋가 없으니까 그러면 인풋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로 저희는 이제 위에서 설정했던 이 인터페이스 객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인 뷰 모델 하나 생성해주시고 생성자 안에 나는 이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상태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위에 불 타입에 로그인이 되었냐 라는 거를 스테이터스를 하나 넣어줍시다. 일단은 초기 상태니까 false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저 케이스, 유저 클래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유저 클래스는 카카오톡 SDK에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유저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커맨드 I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 카카오톡 플러터 SDK 유저 이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널값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유저가 널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아웃을 했을 경우에는 유저 객체가 이제 비어 있겠죠. 그러므로 널러블로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이제 구현을 할 건데요. 아까 구현했었던 로그인 async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로그아웃을 만들어 줍시다. 이제 아까 그 로그인이 되었는지 스테이터스를 하나 할당해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구현했었던 그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로그인 메소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오타난데. 웨이트. 그리고 아까 이 로그인은 자 여기서 뭐 성공할 경우 true, 실패할 경우 false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true 아니면 false가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if를 통해 로그인 되었다 가 나오면 이 true 문으로 들어오면 유저는 await user api instance me 그러니까 로그인 한 사람이 누구냐 제 계정으로 로그인 했으면 제 정보가 나와야겠죠. 그러므로 me 라는 메소드 내장 함수를 호출을 해주고 저희는 일단 간단하게 로그를 찍어볼 건데 그러니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일단은 뭐 로그인 성공 유저 정보는 하고 달러 표시에 위에서 선언했었던 유저 객체에 이 널러블일 수도 있으니까 느낌표 하나 붙여주시고 카카오 어카운트만 한번 로그로 출력을 해봅시다. 로그아웃도 간단하게 구현을 해볼게요. 그냥 await
아까 선호했던 인터페이스 그리고 로그아웃. 이제 로그인이 로그아웃이 되었으니까 기존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즈 로그인드가 트루일 거고 로그아웃을 했으면 이제 false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므로 false로 변경해 주시고 유저 객체는 null로 바꿔줍니다. 이제 뷰로 돌아가서 main.dat로 들어가셔서 이제 초기화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메인 함수분의 SDK init을 이제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 전에 위젯 플러터 바인딩 웹 환경에서도 잘 렌더링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ensure reset plot binding initialized를 하나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카카오 sdk.init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풋트가 안 되어 있어서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키 값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init을 해보면 이 네이티브 앱 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아까 저희는 이쪽 매니페스트로 들어가 보시면 이 앱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복사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이제 카카오 SDK가 런타임 때 이게 그 구동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 바로 먼저 초기화를 해서 함수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단에 이제 여기 마이 홈페이지 스테이트로 오신 다음에 뷰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건데요. 자, 파이널 뷰 모델 그리고 메인 뷰 모델 포트 하나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로는 카카오 로그인 이 객체를 하나 추가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자잘자잘한 코드들 여기 다 주석들 다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이 텍스트 부분 일단 날려주시고 여기는 아까 이 뷰 모델에 성공적으로 이제 로그인이 되었는지 이즈 로그인드 이 스테이터스 함수를 스테이트 변수를 일단 출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로그인 버튼이랑 로그아웃을 버튼 두 개를 만들 건데 이거는 elevated 버튼 그리고 온프레스 부분에는 이제 나는 async로 비동기로 그 뷰 모델에 있는 로그인을 이제 호출을 할 거다. 그리고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냥 뭐 상태만 변경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났고 여기 가로가 하나 들어가 있네. 그리고 차일드 부분에는 텍스트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시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만들었던 이 로그인 이거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로그아웃 그리고 이 뷰 모델에 로그아웃을 호출해 주세요. 자, 이제 확인을 볼 건데요. 맥 기준으로 이제 커맨드 시프트 P를 누르시면 이제 런치 에뮬레이터가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 보신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는 미리 깔아 놓은 에뮬레이터 픽셀4 XL API 33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에뮬레이터가 활성화가 되었고요. 자, 이제 빌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 미니멈 SDK 버전이 21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요거는 다시 이 안드로이드 이 디렉토리에 빌드 그레이들로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미니멈 SDK 버전, 네, 이쪽 부분에 나와있죠. 이 플러터에 있는 미니멈 SDK 버전이 21보다 낮아서 발생한 에러이기 때문에 21로 다시 수정을 해주시고 다시 메인 다트로 오신 다음에 디버깅을 다시 해주세요. 자, 성공적으로 지금 APK가 깔렸고, 초기에는 이제 false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false인으로 상태로 나옵니다. 이 로그인을 눌러주신 뒤, 자, 일단 업세트 넘기고, 지금 이 에뮬레이터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웹상에서 연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이름이 나오고 여기 이제 동의를 물어보는데 모두 일단 offset all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 하면 이제 true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아까 출력을 했었던 이 로그 를 확인해 보시면은 로그인 성공, 그리고 유저 정보는 이 프로필 그 닉네임 agreement false, 그리고 이거 닉네임 제 닉네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수집하려고 했었던 이메일까지 모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iOS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아, 그 전에 로그아웃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이제 로그아웃이 되었으므로 이 뷰 모델에 있는 이즈 로그인드가 이제 false 변경된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종료를 눌러주시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P 런치 에뮬레이터 iOS 시뮬레이터를 켜줍시다. 그리고 이제 런을 해볼게요. 이제 성공적으로 앱이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이제 false 그리고 로그인을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제 계정을 입력을 해줄게요.
제 정보를 이제 입력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그인을 해봅시다. 또 똑같이 이제 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물어보고 있고 하면은 이제 성공적으로 또 로그인이 된 상태고, 아까 출력했었던 로그가 지금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설정했었던 이 true 값이 is logged가 이제 false로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 이제 카카오톡 소셜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카카오톡 그 디벨로퍼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소셜 로그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AP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놨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으심을 이제 말씀드리며 본 영상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